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준비한 영상은 좋아하실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전에 마사지 영상을 좀 올렸었죠. 많이 흥행을 했고 인기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이제 그 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그날 가거나 아니면 그 전날 가서 그 다음날 되냐 물어보는데 예약이 풀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사지 맛집을 뚫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집들도 예약을 다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약하는 방법까지 오늘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베트남 여행을 오시면 날씨가 덥잖아요. 특히나 낮 시간대엔 저희가 활동을 하질 않아요. 낮 시간을 활용해서 마사지를 받으시는 거를 무척이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2시 반인데 점심 먹었고 이제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소개해드리는 곳은 접근성은 다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만족스러운 집들을 골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마사지는 사바사라는 거, 케바케라는 거, 마사지사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난 갔는데 좀 별로였어요, 혹은 나는 갔는데 별 느낌 없었어요, 나는 너무 시원했어요, 다 제각각인 거 참고 꼭꼭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그 마사지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샵 소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시죠. 여기는 딱 오면 일회용 속옷을 준비를 해줍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필요 없다고 체크를 하긴 했는데 다 벗어 팬티 이렇게 입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갈아입고 가운이 다 있어요. 검정색이라서 또 되게 좀 세련돼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싹 입고 기다리면 마사지사 온답니다. 근데 조금 제 생각에는 여기 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고급지고 좀 넓어요. 마사지 방들이 보통 따닥따닥 붙어 있거나 보통 이 정도면 3개 베드가 놓여져 있는데 여긴 2개 베드에서 되게 좀 넓어서 좋습니다. 좀 그것도 메리트가 조금은 있죠. 쾌적한 느낌이에요. 스님, 응? 시간은? 룹 시간? 응. 시간? 오케이. 이렇게 시간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온실스파는 일단 1호점, 2호점 있고요. 저희가 오늘 방문한 곳은 1호점입니다. 직원들이 한국어, 영어 잘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은지 손님이 많아서 약간 정신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12시 반에 하고 왔는데 거의 1시쯤 다 돼서 들어가긴 했거든요. 일단 조금 대기가 있긴 했었고, 짐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이 다 따로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귀중품 넣을 수 있는 지퍼백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다른 그런 마사지 샵들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마사지 세기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위라든지 체크를 다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바디 마사지 90분 기준으로 48만 동이에요. 가격은 사실 조금 막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마사지 일단 후기로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나면 피드백 이거를 주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관리사 기술이 어땠냐, 스킬 완벽 엑설런트였어. 관리사 세심했냐, 괜찮냐고 한 10번 정도 물어봤고, 방의 온도 살짝 추웠지만 괜찮았어요. 방 청결했어요. 쾌적한 느낌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마사지 하다가 안 다쳤어요. 치료사가 민감한 영역을 만졌습니까? 아니요, 만지진 않았지. 마사지 전후로 시계를 보여드렸나요? 시계를 여기는 보여줍니다. 귀하가 선택한 영역에 집중해서 했습니까? 네. 반갑고 편안하게 맞이했나요? 네. 친절해요, 직원들이. 온실스파에서 소지품을 돌려받으셨나요? 까지 있네. 센스가 이게 있네. 제 방문 의사 있으십니까? 예스. 남사가 마사지가 여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남자 마사지사가. 그래서 남자분들은 남자 마사지사를 하면 앞조절이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여자 마사지라고 막 이렇게 되게 연약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강추. 진짜 올 승모가 약간 그 촬영 전보다 좀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것도 여기가 그렇고, 이렇게 싹 내려갔고 여기 불글불글하지. 목 졸랐어?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피부가 조금 예민해서 긁어도 왜 빨갛게 자국 남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렇게 붉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금방 가라앉습니다. 단점으로 꼽자면 일단 원래 여기가 좀 그래도 유명한 편이다 보니까 예약을
필히 하고 오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약하는 방법은 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사진으로 첨부를 같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스파가 원래 제가 몇 번 전에 들었어요. 그냥 괜찮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갖고 와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예약이 안 돼갖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돼서 바로 왔습니다. 종류는 전신 마사지. 여기서 말하는 전신 마사지는 아로마 테라피, 핫스톤, 타이거 밤이 다 플러스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처음 보네. 90분 기준으로 36만 원. 근데 원래 48만 원인데 25% 할인이래. 그리고 아로마 마사지가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거죠. 90분 기준으로 더 말씀드리면 33만 7,500도. 핫스톤이 90분에 33만 7,500도. 그리고 타이거 밤 마사지는 90분에 36만 동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로마 마사지 받으실 거면 3만 동 더 주고 요거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타이거 밤 마사지. 제가 오키드 스파를 되게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는 타이거 밤을 그냥 여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발라주거든요. 따로 돼 있는 게 얼마나 찐득찐득 많이 발라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햇빛에 탄 분들 있죠. 수분 케어 마사지가 있어요. 알로에베라. 이것도 90분에 36만 동. 임산부 마사지도 있고 90분에 36만 동. 키즈 마사지도 90분에 26만 2,500 동이고요. 가격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로비에서 응대해준 애들이 많지 않네. 그래도 마사지만 괜찮으면 된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고요. 이런 게 사실 제가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얘기를 다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에어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고 커튼이 있고 가운도 있어요. 가운도 있고 다 있네. 개별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기도 있고요. 가운으로 갈아입었고요. 오랜만에 바지 입고 가운 입고 이거 하네. 항상 그 뭐랄까 벌거벗은 스파만 다니다가 이런데 보니까 또 좋은 느낌이네. 마사지만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받고 올게요. 안녕. 아우 마사지 받고 나왔고요. 한껏 수척해진 모습이지 않나요? 이거는 남자들이 좋아할 마사지 같았어요. 압이 좀 셌거든요. 딱 표현하면 근육 많은 남자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느긋한 마사지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이런 압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로마 마사지에 타이거 밤을 추가한 그냥 기본 마사지만 받아봤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아예 오일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아로마 마사지를 받아도 기름칠을 많이 해주는 데가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름을 좀 아껴서 쓰면 이게 살이 진짜 막 밀리는 느낌을 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거 밤 마사지가 오일이 없다 보니까 살이 막 꾸덕꾸덕꾸덕 막 뿌드득하는 그런 밀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좀 아팠어요. 마사지가 아팠다기보다 그거가 아파서 조금 저한테는 아쉬웠던 부분. 반면에 오빠는 마사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올 거예요. 또 올 건데 그때는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좋았고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못한다, 스킬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아로마를 받아봐야지 알 것 같은 느낌. 우리가 평소에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메일로도 되고요. 혹은 내비 전화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수도 있고요. 딱 나오네요. 이쪽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마사지 샵들이 예약 안 하면 거의 그 당일로 가는 게 사실 힘들긴 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일반 마사지는 아니고요. 얼굴 페이셜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박한 얼굴로 지금 방문을 했고요. 머리도 엉망진창으로 왔죠. 왜냐면 샴푸까지 같이 있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바로 나오는 길이고요. 사실 이렇게 오는 페이셜 마사는 막 모든 분들한테 저는 막 강추드린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다 피부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 아니면 이런 관리를 받았을 때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 강추 무조건 하세요 이것보다도 괜찮기 때문에 전 추천을 슬며시 들어보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가 뭐 어딘지는 얘기를 굳이 안 드릴 거예요. 구글맵에 그냥 뷰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집이 나오고요. 가격대는 보통 30만 동에서 50만 동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분에서 오일 마사지를 받을 예정이고요. 우리 몸에 받는 마사지 말고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섞으면 일일 마사지 싹 가능이죠. 얼굴도 마사지 속하긴 하니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받으러 왔었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전 또 왔어요.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습니다. 갖고 올게요. 다시. 그리고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저는 제 화장품을 좀 가져왔어요. 직원 앞 대기를 살짝 할게요. 누워서 말하는 건 진짜 웃기다. 눕방은 처음인데요. 제가 얼굴 마사지 하는데 왜 깡까지 입었냐? 샴푸를 할 때 여기까지 다 마사지를 해줘요. 샴푸로 여기까지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한국에서 피부과에서 일반 관리를 받으면 좀 비싸잖아요. 나는 무슨 이벤트로 해갖고 45,000원짜리 기본 수분 관리 뭐 이런 것만 받아봤던 것 같은데 그거 막 10회 해야지 뭐 4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한 2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없죠. 차갑습니다 이런 거 있지. 뜨겁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화장품이 좋은 건지도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발리를 다녀온 지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발리가 물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역이 바뀌면 얼굴 물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뒤집어졌어요. 뾰루지 같은 것들 좀 올라오고 하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게 여자만 이거를 해봐서 아는 거지 남자들도 이걸 하면 난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 요즘엔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잖아요. 같이 이렇게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세로 계속 말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걸 처음 해본단 말이죠. 남편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어때요? 조금 스팀 너무 좋았어. 그냥 관리받는 얼굴이 한번 뒤집어지고 난 뒤로 솔직히 여기 처음 온 것도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예라 모르겠다고 받으러 왔는데 다행히 괜찮았어서 지금 또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얼굴 페이스 마사지를 받으실 때는 항상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시거나 좀 유의를 해달라 하시거나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가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좀 드릴게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 말고 샴푸 서비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60분은 얼굴로 하고요 30분을 샴푸를 해요. 한 일주일이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느낌이더라. 그렇게 정성 들여서 머리 감을 일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샴푸도 찍으려고 했는데 옆에 다른 분이 또 같이 계셔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찍어왔지 뭐야. 몸에 받는 마사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얼굴 마사지도 가볍게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저는 추천을 조금은 드리고 싶습니다. 냄새가 특이한데? 마사지 후기가 좀 좋아서 찾아보고 오게 된 곳이에요.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건가 봐. 일단 가격대는 좀 있어요. 바디 마사지 90분 기준으로 47만 동. 1시간이 36만 동이네. 폼마사도 따로 있고 사우나랑 스팀 베스도 있어요. 머리랑 얼굴 케어해주는 게 있네요. 한복마사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옛날 메뉴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 메뉴판을 지금까지 놔둘 리가 없잖아.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이번에는 저렴한 스파 찾기가 힘들까? 이미 다 가져있나 내가? 새로운 마사지 샵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행객의 입장인가 싶더라니까요. 물론 이 집도 또 안 나갈 수도 있어. 영상에 내보내지 못하는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너무 안 좋고 너무 비싸고 뭐 그런 데도 있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스파들은 다 그 설문지 체크지 같은 걸 줬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없죠.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있군요. 근데 보통 현지 스파들은 이렇게 체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 대박인데? 응. 나 방이 이렇게 생겨 처음 봤잖아. 어, 좀 마음에 든다. 가격이 왜 비싼지 알겠네 갑자기. 10만 동을 추가하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야.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우와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사우나 시설이 있어서 사우나하고 여기도 가둬놓고 고온하고 그 옆에는 욕조까지. 와 약간
약간 그 예전에 그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처럼 커플룸 같이 그런 느낌이다. 일단 여자 가운은 이렇게 주는데 내가 어디다가 하는 거야? 그 가슴만 걸치는 거지. 가슴막이 뭐 흘러내리게 돼. 조명도 들어가겠어. 그리고 일회용 반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다. 근데 이거 있는 거 처음 봤어. 그거? 이 실리콘 있는 거 처음 봤어. 물 뭐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이게 제일 침대가 좀 좋다 여기가. 일단 봤죠. 아우 마사지 너무 좋은데요. 진짜 간만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둘 다. 또 올 의향이 있어요. 가격을 떠나서 마사지 진짜 잘하면 되거든요. 마사지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팁인 게 마사지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 그 마사지사의 이름을 물어보고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또 그분으로 예약을 하시는 걸또 추천을 드려볼게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무색했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어우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통 우리가 발을 물에 담그는 약간의 세척 작업을 하잖아요. 발을 닦는 게 없이 해서 조금 그게 아쉬웠고 좋았던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마사지가 좋았고 일회용 속옷이 있었고 가운이 있었고 하지만 커튼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빼고는 뭐 괜찮지 않나 싶고요. 향이 있는 오일을 쓰거나 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마사지가 괜찮으니까 이게 다 무마되는 느낌이랄까? 여기에 예약 방법은 딱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없어요. 구글맵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영어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리뷰가 1000개가 넘으면 오히려 좀 의심을 하고 오는 편인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나도 리뷰를 쓰고 싶을 정도. 사실 이 마사지 영상 자체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4개를 찍는데 4일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매일 받기도 힘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로드 예상 시기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스파를 제가 찾아드렸길 바랍니다. 올해가 조금 웃긴 것 같아. 갑자기 보다 보니까 이 스파 영상에서는 진짜 사바사곡 케바케인 게 마사지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마사지사들을 다 고용해서 하나 열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욕먹어도 책임감이 좀 들잖아. 그것은 나의 여행 운에 맡기는 것이다. 약간 날씨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고른 마사지 샵들은 그래도 확률상 80% 정도는 다 성공률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80% 안에 꼭 드는 마사지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죠? 제가 앞으로는 나트랑 정보 영상 그냥 죽어라고 올릴 거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끝까지 화이팅!